굉장히 빠르고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네, 됐습니다. 해서 놓겠습니다. 그러면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네 개죠.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열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맞습니다. 열풍 게임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요, 볼륨 펌을 하시면서 염색까지 다 하실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제가, 펌 먼저 할게요. 그래서 1차적으로 아쿠아프루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왔습니다. 나온 상태에서 보면, 모발은 보통 모발이세요. 그리고 이제, 요런 부분들을 귀여운 부분인데, 그래도 건강하세요. 그래서 저는 피카의 P1으로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아쿠아프론틴 A로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자 모발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P1을 도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열처리 10분 하고요.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습니다. 컬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약간 늘어지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P1으로 해서 2차 연화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 여기서부터 할까요? 자 이렇게 앞전에 도포했던 그 환원제를 이렇게 살포시 걷어내 주세요. 그러시고 다시 한번 재도포 네 이렇게 재도포 하시면 머리가 통통하면서 윤기가 막 올라와요. 네, 보이시나요? 네, 계속해서 한 5분 방치하고요. 깨끗이 헹구고 나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담수 연화까지 다 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피카는 트리플 연화를 한다 해서 1차, 2차 약을 도포하고 나서 샴푸실에 가서 담수 연화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트리플 연화까지 하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지만 우리가 연화가 잘 됐는지 또 확인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피카에 물구나무 서기로 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섰죠?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네, 자, 수분 조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볼륨 해지게 있어서 뿌리를 많이 살려줘야 굉장히 예쁜 럭셔리한 펌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피카의 두상에 따라서 그러니까 짧은 게 아니라 롱이잖아요. 저희 거는 그래서 이렇게 두상에 따라서 그냥 길게 슬라이스를 이렇게 잡아주세요. 네, 이렇게 길게 잡으신 다음에 자 13mm로 자 이렇게 수분 조절 하시고요. 45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래서 이렇게 빼셔도 뿌리는 많이 살아요. 근데 자, 16mm, 피카의 16mm로 더블로 뿌리 한번 살려볼게요. 자, 자 45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습니다. 이 상태 쭉 빼시면 지금 이렇게 탁 퍼지면서 두상의 그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뿌리 볼륨이 살겠죠. 자, 계속해서 진행. 우측 먼저 할게요. 그래서 우측에 지금 보시면 19mm예요. 네, 19mm를 제가 지금 이렇게 호대각으로 해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첫 뜸만 들여주시면, 네. 자, 이렇게 하니까 끝이 다 올라오죠? 네. 자, 지금부터는 또 디스커넥션이다 보니까 층이 있어요. 그래서 2초씩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그러니까 한 바퀴 정도만 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볼륨, 시컬 펌 정도, 이렇게 볼륨 펌 정도만 하실 거거든요. 큰 웨이브가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두 번째 판넬로. 네, 두 번째 판넬은 오른쪽에 두 번째 판넬은 제가 지금 22mm로 와인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자 이렇게 해서 톡톡톡 하고 튀어 올라오죠? 네, 피카는 이게 아이롱이 길다 보니까 네, 쉽게 저희가 펌에 있어서 연화만 잘 보시면 건강 연화만 잘 보시면 아이롱 하는 데 있어서 긴 롱 아이롱으로 이렇게 쉽게 빠르게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좌측도 마찬가지로 제가 19mm로 호대각으로 해서 이렇게 와인딩 들어갈게요.
이 상태에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가면 2초씩만. 네, 이렇게.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렇게 빼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네, 좌측에 두 번째 판넬도 22mm. 네, 자, 되게 편하죠? 네, 아이롱 자체가 가벼워요. 가벼우면서 이게 기니까 무거울 거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굉장히 가볍습니다. 가벼운 상태에서 손목에나 손가락에 무리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렇게 해서 펼쳐내겠습니다. 백파트 첫 번째 판넬. 자, 19mm로 제가 이렇게 길게 잡았어요. 네, 19mm예요. 19mm로 이렇게 저희가 잡고 와인딩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이프 부분에는 제가 그냥 볼륨 매직으로 편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볼륨을 내가 강하게 주고 싶은 부분부터 아이롱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자,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백파트 두 번째 판넬도 다시 한번 19mm로 제가 이렇게 길게 잡아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끝이 다 들어가면, 자, 조금만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볼륨을 원하는 거지 웨이브를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바퀴 반만 하겠습니다. 세 번째 판넬로, 네, 세 번째 판넬은 22mm. 자, 여기서, 네, 쉽죠? 네. 볼륨 매직이나 우리가 볼륨 펌을 하실 때 이렇게 피카이 롱 아이롱으로 활용하시면 굉장히 빠르고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자, 조금만 더, 한 바퀴만 더 뜸을 들여볼게요. 자, 됐습니다. 해서 놓겠습니다. 그러면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네 개죠.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열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지금 자 중화하고요. 저희들 샴푸하고 나서 지금 트리트먼트까지 다 하고 나왔어요. 어때요? 예쁘죠? 네, 볼륨감도 많이 살아있고요. 그런데 이제 자 지금부터 염색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 고객님께서 약간 어둡게 해달라고 하셔서 흰머리도 살짝 있고요. 그래서 좀 약간 또 약간 핑크빛도 돌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5.0에다가 푸크시아를 어떻게 넣었냐면 얘를 90으로 잡고요. 얘는 4g만 넣었습니다. 그래서 산화제 6%를 해서 지금부터 도포 시작하겠습니다. 자,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있죠. 그래서 자 이렇게 4등분으로 해서 먼저 1cm 정도만 두피에서 이렇게 띄우시고요. 이렇게 도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따가 30분 있다가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결과치 뿌리 연결 다 했어요. 그러니까 5.0하고 푸크시아하고 믹스해서 산화제 6%로 해서 뿌리 해서 뿌리 연결 다 하고요. 나머지 타임 15분 후에, 그러니까 총 타임은 35분이겠죠. 깨끗이 헹구고 마무리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5.0에다가 푸크시아 4g을 넣어서 지금 산화제 6%로 해서 또 35분 방치한 다음에 깨끗이 헹구고 나서 저희 클리니 샴푸하고 샤이니 마스크로 해서 제가 마무리했어요. 자, 또 예쁘게 잘 나왔죠?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거의 다 완전 건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컬도 지금 볼륨감이 있고요. 뿌리도 많이 살아있고요. 또 색감도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자, 또 예쁜 사진 찍어서 또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